머리가 빠지면은 침대에 다 묻을 것 같아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소?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본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가격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 1일 1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1일 1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을 1일 1감사 콘텐츠가 하나 생길 거예요. 플레이리스트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뭐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내용들 중에서도 뭐 영상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일주일에 뭐 한두 개이 정도 되겠죠? 그 시작으로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아, 이게 너무 어둡네요. 뭔가 뿌옇게 보이죠? 네, 이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일 1감사 할 내용은요. 제가 바로 어제, 아니, 요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이 목요일인데, 오늘 새벽까지도 목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아, 막 인후통이 심해지니까, 약간 코로나가 의심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오라고, 빨리 오라고 테스트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오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딱 그래서 오늘 딱 자가격리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막 생각했을 때, 음성이 진짜, 양성이 만약에 진짜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폐 기능이 안 좋아지고, 이제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겠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 걱정들이 좀 내려가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이제, 평소처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한 내용이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세개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할 내용은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그 아픈 와중에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원래는 영상 올리고 나면 기분이 좀안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약간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오, 이거 재밌다. 자, 이거 약간 좀 조회수 높아지겠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딱 올리고 나면은 막상 제가 생각했던 거랑 기대했던 거랑 완전 다른 현실을 부딪혀가지고 와장창 무너져서 항상 올리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어제는, 아, 오늘은, 오늘 이제 점심인가? 그때 올렸었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제가 그냥 뭔가 뿌듯한 거예요. 영상, 제 영상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이거 너무 깔끔하게 잘 찍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설명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내 영상 보고 뿌듯할 수 있다는 게 뭔가 감사하다. 제가 지금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제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뿌듯함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 뭐 그, 뭐 찾으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올린 영상으로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도 뭔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뿌듯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그게 좀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감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 뭔가 하나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떤 돌파구를 하나 찾은 느낌? 그리고 그 돌파구를 그 찾은 이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감사를 하겠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제가 스스로 보기에,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제가 뭐 슬럼프를 겪던, 뭐 가끔씩 우울함이 있던, 뭐 무력함이 생기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낸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아시잖아요. 오프라 윈프라? 오프라 윈프리. 네. 그분에 대해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전에도 그분이 훌륭한 사람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제가 막상 약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훌륭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을 써야 된다고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고 살았다는 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감사를 하루에, 그래서 계속 찾았대요. 하루에 세 가지씩 꼭 일기를 썼대요. 감사할 내용을.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기의 그 어두운 것들 말고 브라이트 사이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약간 밝은 그런. 다시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부정적인 에너지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더 처지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에 막 집중해서 더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걸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빨리 더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싶어요. 저의 스스로도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줄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